나오시는 거죠 지금? 피터님은 저는 아예 처음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랑 이전에 촬영했을 때 몇 번 네. 있었는데 네. 사실 피터님을 굉장히 부르고 싶었지만 그 피터님의 어떤 강성한 그 성향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유로랑 잉글랜드면 된다. 그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영국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네. 그 잉글랜드 액센트가 되게 멋있잖아요. 아, 저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저 진짜로. 피터님한테 제가 당연히 돈 주고 영어 과외 받을 수 있냐고. 아~ 그러니까 진심으로 진짜 물어보려고 했어. 아, 저 옛날에 그런 과외 했는데 솔직히 네. 아, 조금 개인 과외하는 거가 제일 힘들어요. 아, 저는 방송 뭐 EBS 지금 네네네네네. 갔다 왔는데 혹시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닌가? 단가도 제가 이제 사기 플로리앙 씨께서 생각하시는 이 팀은 좀 망할 것 같다 생각되는 팀은 좀 어디가 있으실까요? 스페인? 여기 손가락질 되는 거야? 스페인은 아니고 잉글랜드? 이렇게 별... 아 그거는 월컵이구나. 아, 유로트로피 안 올렸잖아. 아 그래요. 독일은 또 일본한테도 약하죠 요즘. 그래서 나는 유로가 좋아. 그리고 대한민국한테도 약하죠. 그렇지. 유로가 좋은 이유가 바로 네, 대한민국하고 배달한 일본이 없다는 거죠. 아시아 팀들이 안 나오니까. 터키한테도 좋고. 그렇다면 스페인 이어서 못할 것 같은 팀. 뭐 굳이 좀 잘 못할 것 같은 팀 꼽으라고 하시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옆에 계신 분의 왜 그러세요? 잉글랜드? 아니 지금 잉글랜드 거의 몰빵이에요. 제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질투 나면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잉글랜드를 꼽은 게 풋볼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제 아~ 타투 하신 분들 막 국민들 많으셨잖아요. 러시아 타투만 하신 진짜 좀 그냥 좀 약간 아니 저는 솔직히 왜 그게 집으로 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집은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종주국이고. 아 근데 뭐 결국에 집에 못 왔잖아요. 트로피 같은 거 있어야 네. 역사에 남을 수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집이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월드컵 있잖아요. 집이 안 간 지 100년 됐어요. 집이 아니에요. 100년 못 왔으면 집이 아니죠. 아 그렇죠. 네. 그럼 홈리스죠. 네. 하지만 이제 그 대표로 우리 오늘 피터 씨를 모셨습니다. 네, 이번에 꼭 우승할 잉글랜드 국가 대표로 나왔죠. 네. 네. 그러면 팀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뭘로 보세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공격수가 진짜 빵빵했잖아요. 모든 그렇죠. 팀랑 비교해도 미드필드부터 앞으로 갈수록 각각 리그의 활약 엄청 잘했잖아요. 에이. 끝이 없어요. 네, 수비수 얘기는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EPL 선수들만 좋아하다.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안 그래요. 여기 비교해 봅시다. 케인 모라타, 카리오 포며 모라타 훨씬 더 많은 거 우승했어요. 아, 그건 맞죠. 그쵸. 이탈리아에서 아, 스쿠데토 우승했고 레알 마드리드, 라리가, 뭐 챔스 등등. 그럼 누가 떴어요? 케인 훨씬 더 낫죠. 모라타보다 누가 봐도. 저는 야말이나 올모 선수는 사카나 워킨스 뭐. 보엔 그 정도예요. 그 수준이에요. 사카 저기서 빼요. 사카 훨씬 더 우수해요. 아니 뭘 우수했어요 사카? FA컵도 우수했고 커뮤니티 실드. 우리 EPL 많이 봐서 아 사카 하는데 올모 저 많이 봤어. 올모 진짜 세요. 저 사카 많이 봤는데 진짜 세요. 이게 뭔가. 근데 여기 우승을 해야죠. 둘 다 센데. 그러면 요 네 여섯 개 총 국가 중에 가장 공격진의 멤버가 세다 하는 국가를 플로리앙 님부터 한 국가씩 뽑아주시죠. 근데 나는 솔직히 베테랑 선수 많은 포르투갈도 나쁘지 않다고 봐. 그리고 호날두도 이전 같은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11개 골 넣었을걸요? 아마 예선에서는? 네, 저번 월드컵에서 봤어요? 한참 했을 때? 우린 유료합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그래서 나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 포르투갈이 잘 나갈 것 같아. 아. 스페인은 앞으로. 그러면 인정하는 거죠. 독일은 아니다. 문제 없어. 아니 하베츠 있잖아. 그래서 저번 월드컵에 어떻게 했죠 독일이? 아 일본한테 져서 타락했죠. 아니 맨날 하비하비 하길래. 아 그러는 김에 이탈리는 언제 떨어? 아 가지도 않았죠. 아니 얘는 올라가지를 못했어 본전에. 그러니까 계속 위로 되는 거예요. 저는 잉글랜드 봤을 때 아. 수비수 되게 불안했다가 근데 다 불안해요. 솔직히 아, 뭔가 그렇죠. 그런 점이 있어. 아, 스페인도 저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우디에 그냥 거의 은퇴 수준으로 바이런 선수. 뭐 또 포르투갈도 페페 아직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안 살 거예요. 41살인가? 루벤 디아스 이냐스였습니다. 근데 페페 사실 아스날 상대로 그렇게 잘하긴 했었는데. 아이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기요 우리한테는 루디가가 있어. 얘는 챔스 우승까지 했다. 걔도 순간 조금 그런 미친 짓 분데스리가에서 역사를 만들었어. 무패 우승. 분데스리가에선 없었어 지금까지.
아스날드 루프에 우승 해다가 인데도 아무것도 우승 못했어요. 그 그럼 잉글랜드 라인업 한번 피터님이 쫙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골키퍼 조던 픽포드, 라이트백 워커, 스톤스 게이 인 더 센터, 앤 트리피어 온 더 레프트, 아놀드 인 더 센터 위드 라이스, 사카, 벨링엄, 포든 앤 해리 케인. 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라인업을 쭉 들어봤을 때 원어 느낌이 덜 드는 사람이 플로리안이었어요. 플로리안은 한국 아저씨. 100%. 오늘 퀴즈는 저희가 또 많이 했었던 인물 퀴즈라고. 아, 퀴즈? 어떤 거지? 군인 아들. 아니 외국 양반들이 너무 군인이 외국 양반이잖아요. 귀여워. 자, 하나 둘 이 타냐 선촌 이 양반 알지? 아 이것도 여기 있으면 팬다 진짜. 알베형 알베형 이태리 최고 기에사 아니 걔 아니 파렐라 오 파렐라 저번 결승전에 당했잖아. 아 맞다. 그렇지 그때 당했지. 그러니까 저랑 만났던 팀이면 알고. 그래서 두려타니 네. 이제 기억한 거지. 그래서 나도 한국 선수하고 일본 선수 잘 기억해요. 오, 무드릭. 오, 오, 나이스! 아스널 올 뻔. 진짜 올 뻔. 저희한테 피해 줄 뻔. 피해 줄 뻔. 숨으로 갈게요. 아,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부담 갖지 마. 줄 뻔. 부담 갖지 마. 무드릭. 갖지 마. 자, 부담이 지금 오진다. 괜찮아. 그래, 그럼 풀 사장 가자. 할 수 있어. 가자. 하나, 둘, 셋. 아, 잠시만요. 아, 아, 긴장했어. 와. 김씨 아 긴장해서 그래요. 아 풀사장 이거는 바로 나와야지. 이거 솔직히 다섯 개짜리다 진짜. 자국 선수잖아요 독일. 아니 너 자신 있는 선수 바이에른 뮌헨이야. 아 그래 맞아 바이에른 뮌헨이야. 렉이 걸렸어 독일 양반들은. 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한국 기술처럼 빨리 못해. 아니 독일 차가 얼마나 빠른데. 독일 차가 얼마나 빠른데. 이거 주먹 마셔야 돼요. 둘셋 살리바 오케이 안날 와 어제 계속 살리바만 봤거든. 살리바 살리미 선수 왜 왜요 살리바만 봤어. 어제 프랑스 경기했잖아. 아 오페만 카노에 비해서 훨씬 더 잘했지. 패널티도 좋고 오페만카노 진짜 못해. 오페만카노 못하지 않았는데 못하지 않았는데 선발에서 뺐잖아. 뭔 얘기 아니 그거는 이제 교체한 로테 하는 거야. 얘기 나오는 김에 민재 왜 뺐어? 아니 그것도 로테 하는 거야. 너무 많이 지었잖아. 왜 다이아? 왜 다이아? 다이아 대신에 넣었어. 그건 이제 너무 힘들었잖아. 아시안컵까지 튀어갖고. 아, 내 생각에 이번 영상 덕분에 유튜브 탈퇴. 하나, 둘, 셋. 어? 누구? 이게 약간 스위스 선수답다. 뭐 스위스 선수? 독일인가 또? 독일이야. 아니 독일인데 빼자. 아니 다른 선수 하나 주자. 이게 너무 에바야. 미테시대. 어. 큰일 났어 프로야. 탈퇴해야 돼. 아니 그, 다시 나오면 안 돼. 나는 독일 안 생각 안 하고 있어. 지금 아니, 다른 팀 미테시대야. 독일 쪽에 저도 다른 독일 친구 알아요. 내 소개. 이게 뭐야? 양보 다된 거죠? 네. 오늘 끝났습니다. 어, 오케이. 아, 재밌다. 어디에다가 맞아? 대가리에다가? 이거. 엉덩이에다가? 아 근데 제 생각에 필요 없고 진짜 주먹 맞아야 돼. 여기 옆에 있는데. 독일 선수 몇 명 틀렸어? 아니야 틀리진 않았어. 키미? 레디 걸렸어. 나왔잖아. 아. 뒤늦게. 뒤늦게 나왔는데. 그래. 이거 우리 그냥 복불복을 합시다. 가위바위보 해. 그래.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와 야 플로리안 이겼어. 자 우리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진짜 운발이야 이게. 아니 운도 실력이야. 좀 아 얘 좀 아 너무 맞아도 된다. 안 됐다 너무. 저는 계속 응원해줬잖아요. 너무, 아니 응원해줬잖아. 아니 끝나로 가라고 했잖아. 아니 머리 위에서 머리 위주 위에서. 아니 피터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제가 중간에 나 다른 독일 친구 안다. 아니 옛날 얘기 하지 맙시다. 과거 얘기. 지금 현재.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잉글랜드 3인방입니다. 잉글랜드 3인방. 네, 잉글랜드 3인방. 저도 아스날 입고 올걸. 근데 두 분은 오늘 그럼 초면. 네네네. 맨유 팬. 예 맞습니다. 웬일로 어떻게
예? 응원하게 됐어요? 또 근본이 있으니까. 예? 지수는 지나면 또 근본 아니겠습니까? 아, 프리미어리그 초창기에. 아, 그럼요. 예. 그러면 90년대부터 팬이었어? 뭐 했을 때부터 이제. 데이빗 모에스? 그 잠깐 잠깐이 계셨던 되게 못했을 예. 그 시작. 그때부터 왜요? 박지성도 이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 현지 팬 이러니까 좀 다르네. 왜냐면 한국 사람이라면 나도 좀 하겠는데 인간도 이러시니까. 예, 아 그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네. 모에스 때 이제 팬이 됐잖아요. 그럼 사실 모에스 전에 감독이 퍼그슨. 그걸 보고 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야겠다. 근데 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빨리 갈아탈 줄은 왜 아, 또 뭐 현지 사는 사람도 아스날도 아닙니까? 피터님 갈아타도 되잖아요. 피터님, 어느 정도 피터님도 안 갈아탔잖아요. 최근에 아스날 잘 나갔지만 피터님 이러시면 저도 좀 아니 저는 영국 예. 런던 출신이니까 진짜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유연성 있지 않아요? 아 저도 마음은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아 그러니까 심장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 고향 같은 거예요. 근데 피터님 제가 찾아보니까 네. 83년생이세요. 네네네. 저랑 동갑이세요. 어, 친구예요. 어, 그래요? 네, 어, 프렌드예요, 친구. 프렌드. 프렌드. 피터. 오케이, 좋아요. 아, 진짜 옛날부터 맨유 팬이었으면 10년 동안 뱅크 처음 봤을 때 아, 너무 팽팽했어요. 아, 그러면 옆에 팽팽하다. 아, 그때는 사실 퍼거슨이. 아, 뭐. 아, 팽팽하다는 거 조금. 무패 어느 쪽? 아, 뭐 그건 됐고, 무패. 예, 넘어가고. 어쨌든 퍼거슨 아, 맞잖아요, 사실. 에, 그렇잖아. 아니, 근데 팀 에. 진짜 전체를 봤을 때 최고의 아스널 팀, 최고의 맨유 팀. 아마 아스날가 앞서가지 않았을까요? 그 무패 트래블 그 시즌. 트래블 아, 트래블은 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잖아요. 운도 실력? 최초 퍼거슨 전술 프리미어 PL 지금의 PL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거 퍼거슨 10년 앞당겼죠. 퍼거슨은 또 인정해야 돼. 맞잖아요. 아, 된 거 인정합니다. 네네. 그럼 아, 이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에릭 테라 감독이 계속 이제 가기로 했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왜 살짝 웃으시죠? 결국에 아니, 너무 어설픈 프로세스였잖아요. 맨유 아, 팬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스날 뭐 우승했어요? 아니 이거 우승 문제 아니죠. 이거 감독 FA컵 우승팀한테 올바른 행동 아니잖아요. 너무 약간 이 출발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저 사실인가요? FA컵 위상이 생각보다 꽤 높다. 어쨌든 FA컵 인정하죠. 아니 당연히. 근데 FA컵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약간 명예 컵이었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축구 대회고. 그렇죠. 웨이크업에도 탈락할 뻔했잖아요 초반에. 탈락할 뻔했죠. 근데 아 코벤트리한테도 근데 우승했잖아. 부끄럽. 아스날은 누가 졌어요? 올라오지도 못했잖아. 리버풀 일부러 졌잖아. 리그 일부러 졌대. 일부러 졌대. 진짜요? 뭐야 일부러 지는 것도 뭐야? 되게 열심히 하던데. 아니 둘 다 리버풀하고 아스날 떨어지고 싶었는데. 되게 열심히 운 좋게 우리가 잘 떨어졌어. 잘 떨어졌다. 네. 아니 그러면 당근이 형은 오늘 어디를 응원하는 거예요? 전 당연히 덴마크죠. 왜요? 맨체스터가 어느 나라에 있어? 자 보세요. 마이누, 루크쇼, 잉글랜드에서 나옵니까? 아 호일룬, 에릭센 나오죠, 덴마크에서. 갑자기 왜 덴마크 자부심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좀 깔려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중립이라면 상대적으로 질 것 같은 팀을 조금 더 응원하는 아, 언더독을 응원하는 그런 게 있죠. 있구나. 왜냐면 중립 아니잖아요. 맨유 팬인데 맨체스터가 영국에 잉글랜드에 있어요. 그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저, 그게 되게 특이해요. 짧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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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늦었어. 아, 좋았다. 와! 해리케인! 와, 해리케인이었어. 어, 됐어. 와! 어, 됐어. 됐어. 아니, 근데 1대0. 어, 1대0. 오! 나 사실 뭐 상관없긴 한데. 1대0. 저 이제부터 덴마크 응원합니다. 진짜 저 본격적으로. 오? 어느새 또 덴마크? 오! 오! 우와! 우와 진짜 개 원더골! 완전 원더골이야! 우와! 우와! 진짜 원더골인데? 이거 이번 대회 베스트골 홈으로 그러니까, 올라갈 듯? 레이저슛이야! 그러니까! 레이저슛! 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저! 빵! 우와 레이저슛이었어! 아휴 어떻게 먹어? 여기서 어떻게 뺏긴 거야? 여기서 패스가 압박 때문에 패스가 잘 안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골대 맞고 들어가서 그리고 아마 앞에 시야도 만족하지 않았을 거야. 잘 봤어. 와 완전 레이저 슛이다. 나 우와. It's coming home. 파비앙. 파비앙이 coming home. 맞아 파비앙. 아니 그 집으로 오라는 집으로 오라는 선수단 그 트로피까지 다 같이. 아니 근데 프랑스 잘했냐? 어 오스트리아랑 아니잖아. 근데 난 그런 거 있어. 프랑스도 달라.
안 달라요. 아니, 왜냐면 그러고 아니, 프랑스에서 그러고 우승을 한 경험이 있잖아. 근데 그 말이 좀 와닿더라고. 이 정도로 집에 안 갔으면 집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집인데 이 정도 안 갔으면 집 아닌 거 아니야? 지원의 말 아니에요? 아 진짜로. 아 내가 봤는 게 어디서 들었어. 한국과 24개국에서 만나지가는 오후 10시 양목항공 부산 사탄이 있다. 스노댕이 화장님이고 이거 가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 안 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그 지난번에 보니까 그 당근 형이랑 되게 친해지셨던데 또 두 분이 이제 동갑 아닙니까? 곧 올 텐데.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는 경기 몇 개 같이 봐가지고 그냥 서로의 재미, 네 대화를 통해서 재미.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같이 있으면 어, 예, 더 친해지고. 그건 맞아요. 무슨 가족 돼 버린 것 같아요. 아, 진짜 나는 너무 오늘 기대돼요. 마이너로. 아, 우리 피터는 마지막이니까. 네? 아, 다시 올 일 없죠. 네네네. 아니, 덴마크 탈락했으니까. 덴마크 탈락했잖아. 왜 왔어요? 잉글랜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이번 유로가 재미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 사실 좀 많은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주범. 아, 잉글랜드. 맞잖아요. 근데 피터, 우리 진짜 이제는. 네. 서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축구는 재미를 보는 거 아니고 우승하기 위해. 근데 또 장준 형은 또 스타일이 우승을 안 해도 좋으니까 좀 재밌는 경기 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네. 팀 잘 선택했어요. 너무 재밌잖아. 너무 재밌잖아. 여러분들 맨유가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잉글랜드가 재밌습니까? 아스날이 재밌죠. 제일 아니, 재밌죠. 솔직히 순수 재미. 아스날 맨유 아니 그냥 엉망진창이니까 당에는 재미도 있고 어쩔 때 잘 아스날 연합이구나 보니까 그럼 아스날 연합이네 네. 아, 잘못 걸렸네 우리 원래 우리 아군이야 네, 이길 수 아. 없어요 저는 그래서 피터님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하면 저도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축구의 지식상 잉글랜드가 만약에 이런 경기력으로 끝까지 가서 꾸역꾸역 어떻게 우승을 한다? 네. 이건 저는 잉글랜드 우승 트로피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이런 케이스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스도 우승했을 때 2004년 20년 전에 잘했어요? 이 정도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에이. 오늘 경기 보고 또 다음 경기 갈수록 좀 찾아가면 모양새를 또 찾아가면 그럼 인정할게요. 그럼 맨유도 FA컵 저번 시즌 우승인 거 반납해야 돼요? 커븐트리랑 했을 때 잘했는데 뭐예요? 커븐트리랑 했을 때 맨시티 상대로 우승했는데 에이. 야 맨유 몇 위냐? 아직 아스날 몇 위야 돼? 순위 몇 위? 8위 트로피 몇 개 있냐? 뭐 우승했냐 너네? 몇 위인데? 몇 개 우승했는데? 챔스 못 나갔잖아 이번 시즌에 우승했냐고 형 우승하고 본 적 없잖아 아니 언제 같이 봐야 야? 유로파가 야 위아래도 없네 너 유로파가 아니? 박정일 이제 위아래도 없다 야 이제 아스날 아무리 생겼다고 위아래도 없네 오늘 경기력 보고 판단하세요 만약에 뭐 3대 0 이긴다 오늘 아스날 맨유 갖고 싸우지 맙시다 아, 그래. 우리 잉글랜드잖아 잉글랜드야 우리 하나잖아요 오늘 잉글랜드 마이누 선발 사우스게이트 정신 차렸다 오케이 아, 근데 제발 경기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나 진짜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저희 여러분을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맨유 예로카드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센트럴 미드에서 그 중앙 미들이 10분 안 돼서 경고받는 거는 좀 위험한데 밟긴 밟았네 아, 왜 그래 어? 왜 그러는 거예요? 야, 사카야, 좀 잘해라! 그것도 피터님, 못해요? 아까 잉글랜드는 서로 응원하자면서 갑자기 마이너한테. 맨유는 잉글랜드 아니에요. 사카. 맨체스는 완전 억양도 다르고. 오케이. 아, 그렇게 하신다면. 알겠어요? 저도. 아, 맨체스터는 잉글랜드가 아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 런던이죠. 오케이. 런던. 어, 근데 왜 잉글랜드 대 슬로바키아에서 계속 맨유 대 아스날 구도가. 아니,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마이너를 갖고 뭐라 하니까. 아, 예로칸 받았으니까. 철없게. 또 나온다. 와. 와. 벨링엄도 경고야. 근데 야. 이번 태클은 좀 과격하긴 했었어. 아, 근데 공 만졌어요. 이거는 완전 좋은 태클 경고. 좋은 태클이라고. 어. 만졌죠. 봤어요? 만진 게 아니라 툭 친 건데. 툭 치. 그게 태클이죠. 아, 그럼 네. 공 치고 주택 빡 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것도 좋은 태클. 영국에서 그게 좋은 태클이죠. 야, 이거야. 알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 저 경기장에 몇만 명.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저 경기장에 몇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맞아! 공간 너무 많아! 맞다! 어! 와! 진짜 실점했어? 오. 처음이죠? 네. 이런 적 먼저, 없죠? 먼저 실점은 처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수비수가 제일 좋고 골 안 먹었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 났니? 아이슬란드처럼 안 될 거예요. 괜찮아요. 왜 이렇게 좋아해? 괜찮아요.
괜찮아. 컴온 잉글랜드. 지금 파비앙 개신났어. 저거 봐, 프랑스 경기 내용도 얼마나 안 좋은지 이번 유로 때.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잡고 생각하고 잡고 생각하고 약간 계속 이런 그냥 보이는 거대로만. 그렇지. 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약속된 플레이도 있겠죠. 아 있는데. 뭐 하고 있어 훈련 때. 그러니까 있는데. 한 8년 동안 사우스게이크 뭐 했어? 그러니까 그냥 해. 효과적으로 그게 상대에게 먹혀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원래 이런 나쁜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 아 괜찮아. 아 근데 저는 이해해요. 이해하죠. 내가 맨유 볼 때도 너무 이렇게 되고 답답하니까 난 이해해. 옆에서 이렇게 또. 근데 컨디션 너무 안 좋아 벨링. 어 벨링엄이 영 좀 좋지가 않아요. 아 이것도 빼 벨링엄. 야! 와 벨링엄! 파울 아니야? 아니야. 파울 아니야. 파울 아니야. 아니 게이가 약간 아니 아 잠깐. 자 아니 아까도 디셀라우 줬잖아요. 아 게이가 약간 약간 올라갔어? 아 볼게. 두두 벨링은 그렇게 욕해도 클러치 한 방 있어. 야 한 방 있네. 저는 늘 믿었어요. 왜 그렇게 욕했어? 벨링은 아까 빼라고 했잖아. 아 절대. 벨링은 빼라 막. 아니 그... 잠깐 빼라고. 잠깐 뭐 먹이라고. 프랑스 보고 있어? 프랑스? 이런 걸 넣을 수 있어? 와 파비앙 보고 있냐? 여러분 진짜 오오 오오 예스! 씨 미쳤다. 토니 SA 토니 토니 예. 그리고 헤이 헤이. 와. 예. 야 이러면 싸게 토니 싸게 용병술 미쳤네. 싸게 명장 예스. 야 이걸 헤딩헤딩으로 가네. 야 이거 이러면 잉글랜드 잡았다 이거. 어, 이거 슬로바키아 완전 끝났어. 내려와. 끝났어. 집에 가. 축구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네페컵 우승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FA컵 얘기 자꾸 꺼내요. 2위보다 별로잖아요. 그게 어떻게 야 그냥 슬로바키아 한 거 넣어라. 슬로바키아 한 거 넣어라 그냥. 진짜 성격 나왔네요. 모르겠다. 그런 나쁜 얘기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현지 팬한테. 한여름의 축구축제 유로 2024 TVN 스포츠.